네, 오늘은 암세포 퇴치 능력 가장 뛰어난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, 혹시 내가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신 분이라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식품을 많이 드시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 퇴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.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암 예방의 에이스다, 에이스 영양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비타민 A, 비타민 C, 비타민 E 인데요. 그 중에서도 비타민 A는 이 암 예방과 암 치료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비타민 A는 과학명으로 레티놀이라고 불리는데요. 보통은 이제 장어와 간, 이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이고요. 또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녹황색 채소에도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장어나 뭐 간, 이런 동물성 식품과 또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.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. 이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,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 입장에서는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카로틴은요,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뀐다는 거예요. 이 식물에 있는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식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내 몸 안에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뀌고 다 이제 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. 이 카로틴에는 알파카로틴, 베타카로틴, 감마카로틴 이 세 종류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.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카로틴은 베타카로틴입니다. 이 비타민 A는 림프구의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서 암세포를 퇴치하는 능력을 올려주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암세포와 싸우는 세포,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고 싸우는 세포를 T세포와 NK세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이 비타민 A가 이 능력들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. 비타민 A는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체내의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시금치, 당근, 호박 뭐 이런 걸로 비타민 A를 섭취하겠다 이럴 때는 기름으로 볶아서 드시는 게 비타민 A 섭취율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시금치 뭐 먹을 때도 뭐 참기름 이런 거 넣어서 무치든지 아니면 당근도 당근 볶아서 먹죠. 호박도 볶아서 먹잖아요. 이럴 때 기름을 두르고 했을 때 비타민 A의 체내 흡수율이 올라간다.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들을 말씀드리면은 뭐 간, 장어, 버터 등의 유제품, 달걀, 뭐 녹황색 채소, 뭐 당근, 브로콜리, 쑥갓, 시금치, 파, 부추, 마늘종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.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암 환자 분만을 위한 책은 아니어서 뭐 간, 장어, 버터 같은 이제 동물성 식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. 이 와타요 다카오 이 책의 저자분이 쓰신 다른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그 책들을 보면은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거의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암 예방, 암 치료 차원에서 제 리뷰를 보시거나 이 정보를 습득하고 계시다면은 이 간이나 장어 버터 등의 뭔가 유제품, 이런 동물성 지방 섭취에 대한 것들은, 좀 배제하시고, 이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당근, 브로콜리, 쑥갓, 시금치, 파, 부추, 마늘종, 뭐 이쪽에 좀 주목해서 이쪽 식품들을 더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, 이제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NK세포와 T세포의 능력을 올려주게 됩니다. 이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. 이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틴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은 체내에서
비타민 A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카로틴을 먹으면은 우리는 사실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거다. 그리고 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당근, 브로콜리, 쑥갓, 시금치, 파, 부추, 마늘종 이런 이제 식품들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, 근데 우리가 어차피 모든 식품을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. 그럼 기왕 먹을 거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 항암 치료에 암세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자라는 이제 취지고요.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겠죠. 또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먹기보다는 체내의 흡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먹어야 되는 건데, 그런 측면에서 비타민 A는 확실히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.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된다.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어요. 뭐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뭐 의사 선생님과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, 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막 들으면은 뭐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이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,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저도 확실하게 이제 출처를 밝히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치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조차 공부를 안 하시는 의사 선생님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과 뭔가 식품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 내 상태와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을 구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누가 내 완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.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본인들이, 환자 본인이 정말 주도적으로, 주체적으로 이 정확히 알고 치료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,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겠죠. 저와 같이 제가 계속 책을 리뷰할 건데, 암에 대한 책을 함께 리뷰하면서 함께 암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암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